진짜 누구야? 의뢰인 만나고 한 시간 늦게 출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춥다던데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오바했나? 오진심 씨도 따뜻하게 입으시죠. 따뜻하게 입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니 따뜻하게 입어주지. 역시 핑크는 언제 나오라. 응? 너무 예뻐. 잠시만요. 아유, 감사합니다. 건배이네. 오늘도 어김없이 엘리베이터에서 뵙네요. 의뢰인 만나느라 한 시간 늦게 출근했는데도. 누가 들으면 내가 건배 만나고 싶어 환장해갖고 맨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축치고 앉아있는 사람인 줄 알겠네. 나도 클라이언트 만나느라 한 시간 늦은 거거든. 참, 기쁜 소식이 있는데. 안 궁금합니다. 대표님이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듣고 진짜로 기뻤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번에 진짜거든? 완전 대박, 엄청 기쁜 소식 두 개나 있는데. 뭐부터 알려줄까? 커다란 기쁨과 소소한 기쁨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오케이. 남자는 스케일이 커야 되니까 커다란 기쁨부터 알려줄게. 우리 올웨이즈가 아주 큰 사건을 수임하게 될 것 같아. 거의 99% 확정인데 이 사건만 맡게 되면 이슈 머리를 확 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그건 비밀이야. 그럼 이제 소소한 기쁨으로 넘어갈게. 우리 오늘 회식이야. 건변 왜 대답이 없어? 오늘 회식이라고. 저는 불참입니다. 맨날 불참이래. 아, 왜 기쁨을 줘도 누리지를 못해, 이 어리석은 사람아? 늦었습니다. 오셨어요? 이게 다 뭡니까? 완전 예쁘죠? 이제 봄이 오잖아요. 그래서 좀 핑크핑크하게 꾸며봤어요. 아무리 봄이 온다고 해도 로펌 사무실 핑크핑크는 좀... 그래서? 안 된다고요? 변호사님 지금 이러시는 거 행복 추구권과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 아시죠? 그건 어떻게... 변호사님이 자동차 극장에서 얘기해줬잖아요. 나 기억력 좋아서 다 기억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마음대로 하시죠. 이게 다 뭡니까? 제 방만 꾸미는 건 좀 치사한 것 같아서. 그래도 전 핑크보단 블랙이 더 좋습니다. 아무리 블랙이 좋아도 이렇게 가끔씩 핑크도 써보고 하면은 기분이 업! 되실 텐데? 제 행복 추구권과 일반적 행동 자유권도 보장해 주시죠. 알았어요. 치우면 되잖아요. 딸기. 아, 저 이것도 가져가시죠. 그건 그냥 쓰세요. 제가 자리 없을 때 전달 사항 생기면 거기 적어서 자리에 딱 붙여다 주면 좋잖아요. 서로 까먹을 일 없게. 그럼. 그럼. 아니 이거...